두렵고 그랬지만 이 자리까지 막공까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잭 형. 아, 김승용 배우님. 전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승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레드룩 너무 좋죠? 네. 네, 맞아요. 저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사실 뮤지컬 배우로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싶거든요. 가는 거 길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누군가가 너가 평생 한 작품만 해라, 뭘 할 거냐, 저는 레드룩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저한테 너무 소중하고 너무 행복한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귀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관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리고 우리 레드북에 소속된 모든 가족들이 똑같은 마음이길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도 정말 다사다난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여러, 이제 안 보이시지만 스텝 여러분들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창작진 여러분들, 또 제작사 여러분들 너무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북 정말 많이 저도 사랑하고요.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토 엄마 도로시와 바이올렛 역할을 한 한보라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작품이 있고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작품에 하고 싶은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한테 기적 같고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 한 해도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했고 이 두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작품을 만들어주신 창작진 분께도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항상 저희 양옆에 소대에서 진짜 항상 그 굉장히 노래 막 따라 부르고 막 장면들 동작까지 따라 하시면서 항상 도와주던 우리 스태프들, 우리 분장실인 모든 식구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이렇게 항상 객석 가득 메워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결국에 토토를 만났고 전 토토랑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동네 보고요, 로렐라이 듣고 파스비 역할을 했던 조국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앞에서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조금 얘기를 하시는 도중에 생각을 해봤는데, 네, 천재 작가 김정석, 천재 작곡가 이선혁, 천재 연출 박소영, 천재 안무 홍유선, 이렇게 굉장히 감사한 말을 정하고, 그리고 저희 원케인 친구들 특히 너무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너무너무 전하고 싶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공연할 수 있게 도와주신 그 많은 스태프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공연할 수 있게 너무 따뜻한 시선과 격려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감사 인사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석규 배우님. 네, 저는 브라운 역을 맡은 성규입니다. 일단 오늘 막공이라서 많이들 우시고 진중하게 울고 있는데, 저는 얼마 전에 많이 울어가지고 오늘은 진짜 오늘은 아주 밝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웃기도 했고, 또 레드룩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얻으면서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 제작사 아떼오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같이 무대에서 항상 땀 흘리고 고생해주시는 우리 배우분들 정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스태프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레드북을 또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레드북 공연 아직도 내일 있으니까요. 내일까지 응원해주시고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입도 떼지 않았는데 통곡하고 계신 박찬주 배우님.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역할의 박찬주입니다. 네.
제가 10년 만에 뮤지컬을 했는데요. 네, 그 10년 만에 한 작품이 레드북이에요. 이제까지 죄송합니다. 이제까지 저도 이제 매체에서 다양한 작품들 하면서 만나고 헤어지는 걸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너무 딱 붙어서 정말 살이 매일 붙어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야 하는 경험이 사실 처음인 것 같아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만 참 행복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는 그게 참 지금 꿈 같아요. 그래서 사실 뮤지컬이 저는 어릴 때도 꿈이었는데 지금 사실 상황이 제가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정말 믿기지가 않고 안 오셔서 기분이 상하네요. 네, 그리고 레드북 하면서 사실 제가 그렇게 용기나 이런 게 많이 없는 사람인데요. 레드북 하면서 안나를 만나서 제가 진짜 많이 용감해졌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제가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저도 이번 공연하면서 많이 느껴서 너무너무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또 제가 자랑스러울 수 있게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저희 공연 보면서 많은 분들이 뒤로 밀어놨던 꿈이라든지 아니면은 앞으로 꿀 꿈을 더 크게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일부러 멘트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직접 만나면 하려고. 저는 레드북 안나로 계속 여러분들 뒤에 서 있을 테니까요. 저희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저희 생각하시면서 절대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정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하니까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연습실에서부터 정말 치열하게 보냈던 시간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뭐 아까 많은 배우들이 얘기했지만 저희 배우들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분들께서 이 작품 위해서 정말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셨습니다. 일단 작품이 가진 힘을 믿고 후원해주시는 NHN 임직원분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즐겁게 공연에 집중할 수 있게 힘써주신 라떼오드 송은도 대표님과 플레이더 상상의 임병우 대표님 그리고 이 멋진 작품을 창작하신 한정석 작가님 이선영 작곡가님, 박수영 연출, 이하 많은 스태프분들께 특별히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 매일 공연마다 계속 가득 채워주시고 박수와 응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레드북에 사랑 보내주신 거 저희가 끝까지 잊지 않고요. 모든 관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죠. 때까지 다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내일 남은 2회 공연도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